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츠만 방정식을 이용한 1차원에서 파티클 디퓨전 현상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셋업은 1차원 시스템이 있고 이쪽 이제 X축이고요. 여기에 이제 공간적으로 파티클 덴서티가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파티클 덴서티가 이제 감소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파티클 덴서티 그레이디언트가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볼츠만 방정식을 한번 풀어봤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볼츠만 방정식의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파티클 덴서티에 공간적인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이었고요. 그래서 요거만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이제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원래는 속도의 유전성이 맥스웰 분포 그거만 있었는데 거기에 그 속도 분포가 저거만큼 이제 쉬프트가 되고 특별히 이게 이제 균일하다고 하면 이게 이제 알파 공간적인 기울기가 알파로 균일하다라고 하면은 이 분포 함수가 비례상수의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 노멀리제이션 컨스턴트 제가 이제 노멀리제이션 어떤 컨벤션을 사용할 거냐면은 모든 속도에 대해서 분포 함수를 다 적분하면 바로 이제 그 공급 그럼 이제 속도 인포메이션 없고 각 위치만에서의 입자가 있을 확률이죠. 이걸 입자의 밀도로 노멀라이즈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이 뒤에 새로 생겨나는 요 항은 V에 대해서 아드 터믹이기 때문에 제 적분의 0이고 그래서 일단 C는 그냥 보통의 그 맥스웰 분포 노멀리제이션 그 컨스턴트랑 이제 똑같아지는 걸 그러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알파 효과를 한번 봅시다. 알파 효과를 보면 주어진 그 어떤 지점에서 주어지면서 V만의 함수로 한번 V의 어떤 함수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의 함수로 살펴보면 이게 이제 알파가 0일 때 그 density gradient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density gradient가 생겼을 때 그럼 density gradient가 없으면은 얘는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x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무 x에서나 속도 분포 보면 이제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나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나 동등하니까 평균적으로 입자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반면에
알파가 0이 아니면 저기 새로 생겨난 이제 타우시 알파 이 V항 때문에 그 이 저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렇게 쉬프트가 되겠죠. 그렇죠? 가우시안 함수에 대해 선 리니어 함수 그 V가 양수 쪽에서 훨씬 더 막 크게 곱해지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평균적으로 양의 속도를 갖는 파티클의 개수가 음의 스피드를 갖는 개수보다 이제 적어지니까 따라서 여기서부터 네트 플로우가 생기는 거죠. 오른쪽으로 파티클들의 네트 플로우. 그래서 그 네트 플로우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파티클 플럭스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디퓨전에 의한 각 지점에서의 파티클 플럭스. 자, 파티클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파티클 플럭스라는 덴서티 곱하기 이제 스피드의 평균 스피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분포 함수가 이렇게 있고 곱하기 v 이걸 이제 모든 v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이게 이제 파티클 플럭스가 되는 거죠. 덴서티 곱하기 속도 그것을 이제 속도에 대한 평균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분포 함수가 첫 번째 항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에 타우 C 알파 V 제곱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맥슬 분포에 해당되는 이제 요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요 첫 번째 적분은 이제 0이고요. 왜냐면은 좌우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 구간에 대해서 원점 대칭 함수를 이제 적분하면 걔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 알파에 대해서 알파가 이제 바깥으로 빠지고 타우 C V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맥스웰 분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적분을 하기 전에 한 스텝을 이제 더 적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 타우 C가 뭐였냐면,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했어요. 타우 C가 릴렉세이션 타임.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릴렉세이션 타임이 그냥 물체의 속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타우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츠만 이퀘이션 할 때 현상론적으로 우리가 도입한 어떤 상수였는데 그게 그냥 그 물체의 속도에는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속도에는 의존하지 않는 어떤 상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수다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러면은 는 뭐가 되냐면 이제 알파 타우가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저기 쓰여지는 게 뭐냐면은 그냥 v 제곱의 맥셀 분포에 대한 평균값이죠. 그럼 이제 맥셀 분포에 대한 평균값을 우리 알고 있어요. 타우 제곱 쟤는 자 맥셀 분포에 대해서 2분의 1 mv 제곱 얘는 2분의 1 kbt 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2분의 1 없으니까 저기 n분의 kbt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저 알파를 도로 이제 바꿔주면 얘는 마이너스 타우 제로 m k
KBT의 DX, DN. 어, particle density gradient의 비례해서 그 gradient의 반대 방향으로 diffusion current가 이만큼 흐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한번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우 C가 릴렉세이션 타임인데,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로 이제 충돌에 의해서 릴렉세이션이 일어날 텐데, 그 릴렉세이션은 그러면 얘가 mean free path 나누기 스피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시간 간격인데, 파티클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이벤트에서 우리가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mean free path 나누기 스피드, 이게 이제 가장 내추럴한 가장 자연스러운 이제 타임 스케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만약에 이런 폼을 사용하다, 즉 속력 속도에 의존하는 코릴레이션 타임을 이제 생각, 릴렉세이션 타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 이제 디퓨전 커런트는 이게 알파 또 타우 C 자리에 이제 mean free path가 이렇게 들어가고 V의 V 절대값 그 다음에 루트 베타 M 2파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베타 M V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은 V의 절대값, 아 이건 이제 앞에서는 V 제곱의 절대값이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스피드의 평균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스피드의 평균이 들어가고, 자, 이 스피드의 평균은 뭐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알파를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그레이던트를 칭환하고, 그럼 여기 L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스피드의 평균, 우리가 이제 그 V바라고 썼었고요. 그 다음에 예, 그 평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뭐 앞에 이제 어떤 상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3차원의 경우 이게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요 관계식이 이게 뭐였어요? 이게 우리가 전에 그 트랜스포트 이퀘이션 할 때 했던 그 이런 이제 뭐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냐면 디퓨전 커런트가 여기서 이제 D가 3분의 1 L V바였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이란 게 뭐냐면 맥스웰 방정식의 볼자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릴렉세이션 타임이 스피드에 반비례한다.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